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한미 글로벌입니다. 한미 글로벌이 최근에 무섭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도 뭐 급등을 했다가 일단은 윗꼬리를 많이 달기는 했습니다만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차트의 어떤 흐름만 놓고 보시더라도 거의 시장의 어떤 흔들림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말 그러게요.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장중에 거의 17%, 18%까지 올라가는 어떤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서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근데 여기서 지금 네옴시티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그러면은 이제 끝난 것이냐라고 네. 질문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한미 글로벌 그리고 휴스틸 같은 그런 종목들은 11월 달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기대감을 가지고서 엎치락 뒤치락했지만은 주가 자체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앞서도 우리가 시황에서 살펴봤겠지만은 시황 자체만 놓고 보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살 이유도 없고요. 그렇죠. 뭐 낙폭가대에 엮는 여러 가지 종목들 네이버나 카카오를 살 이유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만한 원동력을 가진 테마라는 게 바로 네옴시 테마가 아직까지 살아있고 그 네옴시 테마에 해당되는 종목들, 한미 글로벌과 휴스틸 같은 종목들의 어떤 퍼밸류나 실적 그리고 펀더멘탈 측면을 봤을 때도 굳이 이렇게 테마주라고 우리는 뭐 이름을 붙일 수 있겠지만은 네.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이 그렇게 나쁘진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항상 시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대안주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안주의 성격을 가지더라도 우리가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꾸준하게 좀 많이 올랐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네. 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한번 관심 있게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미 글로벌 오늘은 일단은 윗꼬리 달면서 거의 보합권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뭐 그렇다고 하락 전환하거나 이러진 않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미 글로벌 지금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한미 글로벌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전략을 우리가 가져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5일선 기술적으로 어차피 이제 펀더멘탈적으로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른 상황에서는 기술적인 접근 역시도 상당히 유효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5일선을 깨지 않는다라면은 5일선 기준으로 모아가시는 네.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5일선을 훼손한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21선까지 열어두고서 추가 매수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가 만약에 나는 한미 글로벌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안주로서 휴스틸 같은 종목도 휴스틸.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휴스틸의 경우에는 2대주주죠. 사우디 스틸 파이프라는 종목의 2대주주로 있습니다. 네. 지분을 17% 가지고 있고요. 사우디와의 어떤 관계가 상당히 돈독합니다. 1980년대부터 사우디 스틸 파이프의 지분을 투자하면서 거의 40년 가까이 사우디와 돈독한 어떤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라는 나라 자체가 상당히 의리를 또 중요시하는 나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네옴시티 관련해서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한미 글로벌이 한번 시세를 냈었고 두 번째로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군 중 하나가 바로 휴스틸이다. 퍼밸류 역시도 한 3배에서 4배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만큼 비싸다고 여러분들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비싸지 않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